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의 토박이로서 세종시에서 19년 동안 다복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초보 공인중개사 벗어나기를 출간했더니 이제 작가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제 두 번째 직업이에요. 제가 첫 번째 직업은 지금은 세종시청이지만 예전에는 연기군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19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두 번째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직업으로 여지껏 제 삶을 살고 있고요. 19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행복하기도 했고, 슬픈 적도 있었고, 뿌듯함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하고 뿌듯했던 것은요, 우리 다복 패밀리들입니다. 제 부동산 이름이 다복이잖아요. 마늘 다자에 복복자, 복이 많은 부동산이랍니다. 우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패밀리들입니다. 우리 패밀리 중에 예전에 예쁜 아가씨가 박물관에 왔어요. 그럼 제가 현장 안내를 해야 되겠죠? 현장 안내를 나갔는데, 그땐 제가 조금 날씬했었는가 보죠? 위에는 정장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임장을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제가 너무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격증을 딴 후에 저희 사무실에 배우겠다고 왔어요. 1년 동안 물리치료사였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때 와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무보수로 같이 근무를 한 거죠. 또한 분은 학사장교였어요. 우리 패밀리 중에 다른 중개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남자분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좀 망설였지만, 이분은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자격증을 따자라고 해서, 진짜 몇 개월 만에 이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아가씨 중개사하고 이 학사 중개사님하고 같이 제가 제 사무실을 10년 동안 운영하던 걸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세종시에 있는 신도시로 가서 부동산을 차리게 됐고요. 그분들이 현재도 지금 주초연에서 다복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좋은 협업자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저희 자그마한 노력으로 커다란 행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진짜 이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저로 인해서 우리 일반 고객이 조금만 도움이 더될수 있다는 거. 공무원일 때는 저는 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임무만 다 했고, 저는 그때도 직원들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근무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제가 할 일을 했고요. 공인중개사로서는 제가 조금만 잘하고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어서 그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진짜 매력적이 좋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제가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 시간만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그분의 전 재산을 제가 관리해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심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 때보다는 좀더 뿌듯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일 때는 편하게 봉급을 받았지만 봉급이 좀 작다고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중개사 입장에서 저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중개사 수수료만 봐도 가면서도 아니면 어느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특히 큰 재산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중개만 해도 그냥 중개 수수료 본 법정 수수료만 받아도 근데 그분들한테 재산 증식이 될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금의 앞선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 개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공무원 때보다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맡은 일 했지만 중개사는 나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이제 19년 전에 겁 없이 제가 자리를 부동산 자리를 찾아다녔고요. 바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노력을 한 건데요. 일반인들은 이 부동산들을 하는 걸 보면 좀 쉬워 보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딱 와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못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중개사 시장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겉에서 보기엔 좋아 보였겠지만 어렵고요. 공무원보다는 자기 시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걸 못 쫓아갔겠죠. 하루 일과가 저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월수금 수영을 갔어요. 수영을 갔다 와서 9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블로그 작업을 또 막 합니다. 하고 출근을 하고 나면 카페에 매물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뭐 하루 종일 뭐 임장도 나가야 되고 드론 촬영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면 6시에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어요. 제가 1층에 있을 때는 꼬박 뭐 저녁 8시 정도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2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6시, 7시까지 사무실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또 컴퓨터에서 앉아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 12시가 넘어요. 2시, 3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게 걱정인데요. 빨리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만 하고 운동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중요한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를 보고 전화를 사무실에 주셔서 물건을 찾아서 집에 또 임장을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가상투어가 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입자랑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여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디지털 전환이 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로서는 전자계약서가 있어요. 이거는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좀 저렴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매수인도 대출에 좀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중개사들은 전자계약서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국토부랑 연동이 좀 안 돼서 지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디지털화 시대에 우리는 중개사들은 전자계약서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고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보, 매물 정보를 좀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법률이 자꾸 규제도 심하고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라든가 이런 게 참 많아요. 계속 법률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자꾸 이런 트렌드 변화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빨리 앞장서서 나가고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알려드리는 거가 우리 중개사로서 성공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